방광염을 위한 다섯 가지 자연 요법. 방광염을 위한 다섯 가지 자연 요법.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소변 생성을 위해 중요하다. 소변은 방광에 박테리아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방광염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가? 방광의 감염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될 수 있다. 세균의 우호한 환경이 조성되면 세균은 쉽게 증식하기 시작한다. 또한 위생불량도 세균 출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축축하거나 꽉 끼는 옷 혹은 콘돔 없는 성관계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세균은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는 세균이 퍼지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방어 기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골반 부위의 통증이 나타난다. 또한 소변 시스라림, 전반적인 불편감 혹은 열이나 우한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방광염은 심각하지는 않으며 증상을 아주 빨리 조절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합병증이 새기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행위도 일반적인 약과 더불어 100% 자연요법을 활용하면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광염을 치유하는 다섯 가지 최고의 요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방광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활용하자. 방광염을 위한 다섯 가지 자연 요법. 1. 크랜베리, 수박, 체리 주스. 크랜베리, 수박, 체리로 만든 이뇨 주스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음료는 방광염으로 인한 쓰라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은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 덕분에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신선한 크랜베리 1/2 컵, 다진 수박 1/2 컵, 체리 1/2 컵, 물 1 컵. 만드는 방법. 과일을 씻은 다음 블렌더에 물과 함께 넣는다. 2-3분간 갈아서 부드러운 주스를 만든다. 마시는 방법. 먼저 아침 식사로 주스를 마신다. 원한다면 오후에 한 잔을 더 마셔도 좋다. 감염증이 해소될 때까지 2-3일 마신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및 항균 성분 때문에 소변의 pH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방광을 공격하는 감염 세균을 더 두렵게 제거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1/2 티스푼, 물 1 컵. 만드는 방법. 물 1 컵에 베이킹소다를 섞는다. 마시는 방법. 감염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주스를 마신다. 3일간 하루에 최대 2번 이 주스를 마신다. 코코넛 워터와 레몬. 코코넛 워터와 레몬의 성분은 몸의 방어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환경을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이뇨 성분들은 소변 생성량 증가를 돕기 때문에 방광 및 노로를 청소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재료. 코코넛 워터
한 컵 레몬 2분의 1 개 즙 만드는 방법. 그린 코코넛 해물을 추출한 다음 레몬 1 개의 즙과 섞는다. 마시는 방법. 아침 식사로이 주스를 마시고 오후에 한 잔을 더 마신다. 감염이 해소될 때까지 마신다. 셀러리씨. 셀러리씨는 필수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방광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뇨 성분은 소변 생성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요로를 정수하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줄인다. 재료. 셀러리씨 1스푼 물 1컵 만드는 방법. 뜨거운 물에 셀러리씨를 넣는다. 뚜껑을 덮고 10분간 누린다. 마시는 방법. 감염이 해소될 때까지 하루에 2컵에서 3컵 마신다.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베툴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소독 및 소염 작용을 한다. 이것은 비타민C, 필수 지방,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들이 몸에 흡수가 되면 방광 및 요로 감염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료. 자작나무 1티스푼 물 1컵 만드는 방법. 물 1컵에 자작나무를 넣는 다음 물을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 2-3분간 끓인다. 10분간 누린 다음 거른다. 주의. 고혈압이나 기타 심장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자. 자연요법으로만 금세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자.